예전에 제가 갤럭시 패드를 사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, 의대 다닐 때, 본과 1학년 때. 갤럭시 탭은 가독성이 별로 안 좋더라고. 책 넘기는 것도 별로 안 좋고, 여러모로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살 때 아이패드로 사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샀어요. 이제 그런 생각 하시겠죠? 아니, 형, 뭐, 얼마나 공부한다고 아이패드 샀어? 깝침?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, 제가 책을 원래 낸다 했잖아요. 책 같은 거 쓰고 싶다 했잖아요. 근데 그 책을 쓰려고 하고 보니까 요새는 또 책보다는 또 NFT가 유행이라대. 그래서 아, 책을 쓰는 것보다 내가 의사하면서 느낀 점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NFT. 내가 나만의 의사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하는 거죠. 의사 유튜버로는 제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NFT로는 먼저 시작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. 또 제가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실패를 해보려고 또 깝치고 있는 겁니다. 저는 진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아둥바둥 살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. 아, 내가 재능이 여러모로 없구나 알게 됩니다. 가끔은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, 내가 의사고 나발이고, 사실은 이 의대를 합격을 해서 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 환상이 아닐까? 내가 지금 이 매트릭스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전에 어떤 댓글 봤는데, 이 사람이 뭐 의사인 걸 인증했나요? 의대를 합격을 한 걸 인증했나요? 뭐 정시로 간 걸 인증했나요? 아무것도 인증한 게 없는데 이 사람 말 왜 믿나요? 이런 거를 댓글 달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의사라는 걸 뭘 더 증명해야 되죠? 했더니 어쨌든 증명한 거 없잖아요? 그러더라고요. 그때 느낀 게, 아, 사실은 내가 지금 이게 모두 다 꿈이 아닐까? 알고 보니 내가 의사가 아니었던 거임. 알고 보니 저는 지금 현재 환자였던 거고, 여러분들도 저한테 속았던 거죠.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왜 그런 생각이 드냐 라고 하면은,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하니까 가끔은 사실 이 의대를 합격한 것도 사실은 실패했던 게 아닐까? 난 지금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된다 라는 거지. 올해 또 다 샀습니다.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도 사고, 종이질감 패드 프로. 자꾸 저처럼 실패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또 놀릴 거 아니에요? 내가 아는 유튜버 중에 의사하고 30살이고, 야, 그 사람은 영상을 250개를 올려도 구독자가 2만 명이 안 되고, 소설 적는다고 했다가 이제 뭐 NFT를 한다대. NFT도 실패했대. 야, 그 의사 그 사람 참 대단하지 않냐? 그래도 또 아둥바둥 영상 올리고 있단다. 이런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. 여러분들도 봤을 때 그렇잖아. 누가 이제 실패한 사람을 놀리지 말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러분도 그렇잖아. 놀리고 싶잖아. 실패한 사람 놀리는 사람, 저를 놀리세요, 저를. 아, 집에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. 왜 이렇게 닦아도 먼지가. 아, 안 맞아. 어, 맞아. 어떻게? 어떻게 붙여? 응? 뭐야, 왜 안 붙어? 어떻게? 된 거야? 안 됐어. 아, 돈네? 그만해? 아. 이거 어떻게 빼냐, 아래? 아, 손이 하나면 안 되는데? 이, 아이고. 아, 뭐야, 어쩌라고. 아, 붕 떠, 여기. 됐나? 됐나? 개쩐다. 빈 공간 하나도 없어. 개쩔어. 성공했어. 만 원 굳었어. 아, 짐은 뭐냐? 그딴 거 없어, 몰라. 제발. 어? 제발. 제발. 이거 기세야, 기세. 아, 뭐야, 이거. 오케이. 아, 위에 공기 있어. 제발. 제발. 아, 여기 공기 한 방.
아, 공기 들어갔어. 뭐야, 이거. 어쩔 거야. 나가. 공기 없나요? 아. 좋네요. 자, 완벽합니다, 여러분. 완벽. 아, 종이 질감이 기분이 좋네. 좋아. 헬로. 중국어 뭐냐, 짜증나게. 그래,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.